실제로 우리의 삶은 내가 본다는 현실은 주관과 객관이 분리된 현상이 아니에요. 주관과 객관이 분리되면 안에는 보이지 않아도 보는 놈이 있어야 돼. 그래서 이제 수능음경에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연한다가 이제 부처님하고 대화를 하죠. 연한다가 이제 부처님. 수능음경 이야기는 연한다가 탑바로로 갔다가 그 어디 술집 여자한테 붙잡혀가지고 앉아있는데 부처님이 이제 정신 차리게 해가지고 돌아왔어요. 돌아오니까 부처님, 넌 왜 출가했냐? 이렇게 이제 묻죠. 그러니까, 예, 저는 부처님이 너무 훌륭하고 이제 잘생겨가지고 부처님 흠모하는 마음을 제가 출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벌써 우리들의 모든 행동은 이제 정말 그건 대승경전이기 때문에 실제 있었던 사건이 아닙니다. 이건 이제 수능음경이라고 하는 경 자체가 그러한 우리들의 마음을 올바르게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설정된 하나의 그 가상적 스토리예요. 근데 이제 거기에 아난다를 등장시키죠. 그러니까 대승불교권에서는 막 아난다는 돌을 못 깨치고 막 그랬다고 하면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들이 나오게 되는데 아무튼 아난다가 이제 등장해가지고 저는 부처님이 참 멋지게 생기고 그래서 부처님 옆에 있고 싶어서 이제 출가한 거예요. 이건 뭐예요? 우리는 항상 밖에 있는 대상에 대해서 애착심을 가지고 우리의 삶이 영위되죠. 근데 지금까지 살면서 뭘 찾아다녔어요? 밖에 있는 것, 좋은 것 쫓아다녔잖아요. 아난다도 이제 그래서 출가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이 그래. 그러면 네가 나를 이제 좋아해, 나를 보고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어떤 놈이 보았냐? 이렇게 이제 묻죠. 보는 놈이 어디가 있느냐? 그러니까. 눈이 이제 어디 있느냐? 안 한다고 말하기를. 부처님 눈은 부처님 얼굴에 있고, 제 눈은 제 얼굴에 가 있습니다. 어느 놈이 보느냐? 안에 있는 내가 눈을 통해서 바깥에 있던 부처님을 본 것이죠. 이런 이제 이야기가 진행되잖아요. 그 부처님 묻죠. 그래? 그럼 보는 놈이 아내가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은, 예를 들면 우리 방 안에가 있는데, 방 안이 강당 안에서 밖에를 볼 때는 마치 창문을 통해서 밖을 보듯이 본단 말이냐? 안 한다면 그렇습니다. 안에 있는 내가 창문을 통해서 밖을 보듯이 보는 놈이 눈을 통해서 밖을 보고 있는 것이죠. 이게 이제 전부 다 견무각전한 놈이 안에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아까 우리 조 기자님께서 저한테 안에 있다고 했을 때는 안 한다고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중생들의 마음이에요. 부처님이 이제 그걸 이야기하려고 수능음경에 지금 그 설정을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에 있는 놈 밖에 있는 걸 본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강당 안에서 밖을 보려면 창을 통해서 보는데, 창은 눈과 같고 보는 놈은 안에가 있고 밖에는 뭐가 있다는 이런 이야기지. 하나님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창을 통해서 밖을 볼 때 그 앞 먼저 방 안을 보느냐 창 밖을 먼저 보느냐? 방 안에 있으면 방 안이 먼저 보이겠어요? 창 밖이 먼저 보이겠어요? 방 안이 먼저. 그러면 네가 네 안에서 보는 놈이 네 안에 있습니다. 눈으로 보기 전에 네 안에 있는 네 오장육부를 보느냐? 본 적 있어요? 오장육부가 보이던가요? 그거다가 좀 괜히. 근데 저 카메라가 이제 할 때 저 카메라가 카메라 안은 못 보잖아요. 저 카메라가 지금 우리가 이제 카메라를 통해서 밖을 본다면 밖을 찍는 거지 카메라가 카메라 안을 찍을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카메라가 보는 게 아니고 우리는 카메라라는 기계적인 작용을 통해서 영상이 만들어지면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거지 카메라는 제가 찍는다는 생각도 안 해. 카메라는 물리적인 현상에 일어나고 있는 메커니즘에 의해서 작동하고 있는 하나의 시스템 속에 우리가 취해가지고 어떤 기능을 취해가지고 뭐라고 카메라라고 이름 붙이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카메라가 뭐 찍고 있겠어요? 카메라는 찍은 적이 없어. 우리가 찍었다고 하는 말을 사용해서 어떤 메커니즘을 확정해서 말하고 있는 것 뿐이지. 이제 그런, 아무튼 이해가 안 되면 안 된 대로 계속 갑시다. 이제 부처님이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대저 보는 놈이 아내가 있으면
밖에 없어도 보일 거 아니야. 보는 놈이니까. 안에서 봐야지. 안에서는 안 보인다면 그걸 보는 놈은 아니지. 그러니까 다시 이제, 아니, 대조 아내가 있는 것 같아. 뛰는 한데 아니, 안 보이니까 답답해. 알았습니다. 어떻게? 창문 가까이에서 우리가 가면 안은 안 보여도 밖은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밖을 보려고 할 때 창을 통해서 본다 그러면 먼저 창과 사이에 공간이 보인 다음에 보여야 되는데 그냥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안 한다는. 그러니까 창문에 가까이 가서 보면 속은 안 보여도 바깥은 보이지 않습니까? 네가 창문 가까이 가서 보면 그럼 창문을 볼 거 아니냐? 그럼 네가 눈, 네가 본다면 눈은 보여줘야 될 거 아니냐? 네가 눈을 통해서 본다니 눈은 보냐? 아니 그것도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안 한다는 아내가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바퀴가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돼요. 우리는 이제 또 호놈이 하나 어디가 있다는 생각을 갖고 보니까 어디가 있을까를 가지고 하니까 그 이야기를 가도 답이 안 나와. 사실 거기에는 답을 안 나오려고 한 게 답이야. 네 생각 잘못된 거야. 거기서 순금경에서 우리한테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안에 어떤 놈이 있어갖고 밖을 본다는 생각이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려고 했지. 본 놈을 찾으라는 이야기 아니야. 근데 지금 공부하는 사람들이 전부 능검경 보면서도 견문각 저런 놈이 어디가 있을 것이다 라고 그 놈을 찾으려고 하니까 안에도 없고 밖에 놈이 어디가 있는 거, 이 한물건이 어디가 있는 거, 요거 화두라고 해가지고 붙잡고 있으면 언젠가 하는 탁 알게 된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사실은 견문각지라는 말 속에 답이 다 들었다니까. 보고 듣고 있는 놈이 나예요. 우리는 나라고 부른 놈은 항상 보고 듣고 뭔가 하고 있을 때 나라는 이름이 거기에 붙어 다녀. 그 외에 다른 놈 없어요. 그러면 이제 이때에 이 보고 듣는 놈이 명사적 구조가 아니라 동사적 구조고 염기적 구조예요. 그런 염기적 구조를 가지고 보게 되면 보는 놈과 보이는 놈의 분별이 사라지죠. 이게 이제 승찬 스님이 쓴 그 뭐예요? 신심명에도 그 이야기가 그대로 나와요. 보는 놈은 보이는 놈을 또 응? 보이는 놈을 통해서 보는 놈이 있고 보는 놈을 통해서 보이는 놈이 있으니 보는 놈과 보이는 놈은 본시 둘이 아니다. 자타가 둘이 아니다. 자타가 둘이 아닌 것이 우리들의 삶이다. 삶이 진실한 나다. 이 진화를 찾은 사람은 어떻게 하냐? 삶이 진실된 삶 속에서 자기를 찾아내. 삶이 자기야. 그러니까 이제 업보는 있으나 자고자 하는 것이다. 업보가 곧 나다. 그러니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야겠어? 참 나를 드러내려면. 바로 이제 지금 여기에 보고 듣는 그 자리에서 삶을 바로 하는 게 이때 내가 붙다고 삶을 살면 붙여봐. 도둑질하고 있으면 도둑. 신경이다 이게 다 참나야. 도둑놈도 참나고 또 부처님도 참나야. 근데 모르고 살면 도둑질하고 알고 살면 부처님도 하는 거지. 이 자리에 있어. 누구나 다 그 자리는 떠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전부 그 자리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어떤 놈이 또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욕망으로써 자기를 가상적으로 붙잡아 놓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전부 다 망상이고 이제 아상이죠. 이걸 버리는 자리가 곧 진하다. 이게 이제 아상을 버리는 것이 곧 진한데 그거 버리고 나서 또 뭐가 있으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이게 견문각지 그대로 보면 돼요. 근데 거기다가 하는 놈이라는 놈을 하는 자세 있는 거예요. 부처님은 업보는 있으나 작자는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작자 없이 보는 놈이 나예요.